러시아 국제우주정거장 탈퇴입니다. 야, 그렇죠. 이거 뭘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우주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우주 프로젝트는 굉장히 국가 간의 협업.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들 별로 잘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따로 있는 가장 장점들을 잘 살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자본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다 사실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연합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그 끌고 나가는 축이 어디였냐 하면 어디겠어요? 미국과 러시아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우주 개발, 특히 이제 달 탐사도 분명히 아까 연관이 되겠지만은 이제 우주 개발 경쟁을 벌였던 두 초강대국이었죠. 그렇죠. 미국과 러시아, 구소련. 그래서 이두 국가가 사실은 우주 협력을 할때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그래서 그 우주 정거장 분야에서는 특히 러시아가 굉장히 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은 이 우주 개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쇼크를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에 미국이 본인들이 뭔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위성을 먼저 발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주 개발 경쟁이 약간 체제 경쟁처럼 냉전 시기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무기 개발을 이제 하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태평양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핵 무기든 뭐든 멀리서 쟤를 때려야 돼. 왜냐하면 2차 대전 때는 항공모함이나 뭐 괌이나 이런 섬을 거점으로 전투기로 공습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전쟁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버튼 눌러서 한 방에 가는 그걸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이쁨이 익붐. 근데 그게 ICBM이라는 게 결국은 우주 공간으로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술 자체가 우주 기술하고 굉장히 공유된다. 로켓 기술이. 그래서 이 러시아랑 미국이 서로를 겨냥하려는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우주 기술이 막 개발되다 보니까 이거 공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 안보랑 관련된 거라서 사실 공유할 수가 없어. 공유가 안 되지 서로 막 서로 경쟁하고 난리였단 않습니까?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러다 소련이 해체가 되죠. 해체가 되면서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던 상징 같은 존재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그 ISS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은 사실 16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우주에 띄워놓은 거고 일단 100m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이다. 이게 게다가 100m면은 축구장, 50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길이로만. 길이로만 그 크기는 한 축구장 정도 되고 사실 무게는 400톤이 넘는데 아, 일단 엄청나네. 지구상공 400km 상공에서 시속 2만 7천 km 속도로 팽팽 돌고 있다. 이게 시속 27,000이면은 초속 11km 정도 돼요. 초속 1초에 11km를 지구를 팽팽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얘를 좀 짜게 볼게요. 짝에서 이렇게 짜게 집니다. 보면은 어때요? 이게 이렇게 크니까 얘를 한 번에 쏠 수는 없잖아요. 각자 만들어서 조립한 거구나. 그죠? 그래서 나라별로 나눠가지고 올려서 조립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소유즈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거 러시아 거란 말이야.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소유즈 로켓이라든지 각자 나라별로 만든 모듈들을 조립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 이런 협력의 상징이 바로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우리 이제 못 하겠다. 니네랑 그러면서 2024년 계약을 끝으로 탈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ISS의 어떤 생멸 주기를 보면 지금 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국가들이 협력 시대에는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가 지금 러시아가 빠져나가는 건 굉장히 큰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국제 협력의 시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전 지구적인 협력과 뭐 경제 공동체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걸 보여준다고 볼수 지금 있겠습니다. 박수빈 님께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그러셨는데 정말 정확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ISS 나가겠다. 우리 이제 이거 돈만 많이 들고 민영화하자. 뭐이 얘기를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 네 대통령 그 당시에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러시던 그렇죠. 시절이니까 돈좀 아껴 쓰자 지금 또 이러면서 트럼프 형님이 또 듣고 계실 텐데 듣고 그때 또 계십니까? 맥락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저희는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그랬던 만큼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가 이제
협력이 이렇게 깨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 ISS 탈퇴 소식이 네. 우주 뉴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네. 이거는 국제 정치 뉴스로 사실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 쪽의 반응이 좀 나왔나요? 일단 미국도 나사에서 좀 당황했습니다. 아 이게 협력을 이렇게 깨니까. 네. 왜냐하면 이 러시아 이 우주 정거장의 추진체가 러시아 추진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그 인수인계를 잘 안 하고 갈 수 있거나 가능성이 있지. 네. 그냥 우리 전문 용어로 자빠질 수 있거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감당이 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럼 나머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 뭐 일부 전문가들은 에이, 러시아도 손해인데 그냥 협상용 카드 아니냐, 엄포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확인은 안 됐지만 네. 사실은 비슷한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나왔거든요. 야 푸틴이 협상용으로 전쟁 위협하는 거겠지 이랬는데 실제 어떻게 됐어요? 전쟁 해버렸잖아요. 전쟁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ISS 탈퇴도 저는 그냥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이게 또 국제 정치 기사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외교 안보 기사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우주 개발 다 포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주 개발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협력 안 하면? 그 독자 개발하는 거죠. 독자 개발하는 거. 그래서 지금 중국도 독자 개발하고요. 러시아도 독자 개발을 한대요. 그러면 사실은 독자 개발하면 또 뭘 같이 개발할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이제는 독자 개발하면? 이 애초에 우주 개발 태생 자체가 ICBM에서 왔는데 네. 이제 독자 개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목적의 우주 기술 개발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실제로 그 뭐 하늘에서 막 레이저로 뭐 쏘는 거 막 이런 거 개발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군비 경쟁으로 다시 치닫는 과거의 냉전 구도가 그대로 재현된다. 빅카포터님이 탈퇴 있겠습니다. 이유가 비용 문제인가요?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건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쵸. 비용이 갑자기 뭐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대 러시아 서방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항의 차원, 네, 그다음에 협상 카드용 업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식은 이제 어떤 단순히 이런 탈퇴해서 정거장 어떻게 되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냉전 구도가 좀 고착화되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래서 언론 기사들을 보면 미러 협력의 마지막 협력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우주 협력마저 깨진다. 아니 이제 이 염총장 더 잘 알겠지만 사실은 저조차도 이제 국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경제 교류 협력을 넓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장 저기 가 있고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 협력을 하면은 아니 전쟁을 하면 양쪽 다 손해인데 그렇죠. 그거 뭐 하겠어? 이런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네. 국가는 협력이 가능한 존재고 네. 적절한 법과 제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실 유엔 창설의 이념도 거기에 기초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우리나라는 사실 개성공단 만든 것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이에요. 뭐 그게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이게 교류를 막 트면은 이걸 한 번에 또 갑자기 무자르듯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좀 안정화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자유주의 패러다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패권이나 힘이 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현실주의라고 하죠. 힘이 모든 걸 해결하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거 나오는 것 같고요.